네, 방금 소개받은 국토부의 박은호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아나운서님께서 많은 직접 부담을 주시네요. 네, 당초에 예정된 휴식 시간인데요. 그 휴식 시간에 제가 빠지는 자리를 받게 돼서 참 부담이 됩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시티, 저희 국토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짧고 압축적으로 전해드릴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왔는데요. 시장님 인사 말씀부터 이후에 전문가님들의 프리토커 그리고 앞서의 동영상까지 정말 많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미 다 나왔거든요.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전주시에서 처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 좀 알려드리면 서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님의 당부와 마찬가지로 네, 짧고 함축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프리토크 할 때 상당히 편하게 왼쪽에 앉으셨던 그 전문가분 계셨죠? 조대현 사장님. 네, 그분께서 첫 말이가 뭐였냐면 바깥 외부인들 만나시면 도대체 스마트시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만 보면 항상 첫 마디가 스마트시티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예, 앞서의 전문가분들도 한마디로 정의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의를 내포하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신 분께 제가 몰라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거꾸로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불편하고 어떻게 해소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항상 다시 여쭤보거든요. 제 경우는 저는 운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운전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제 바로 앞에서 빨간불 걸리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도시는 제가 차를 몰고 가면 딴 사람 모르겠어요. 제 앞에는 그 파란불이 계속 켜지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되는 건 뭐가 되면 좋겠냐. 아내의 관심은 오롯이 남편이 아니고 애기들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24시간 좀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 다들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바람들과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상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얼마나 친구를 봤나라고 했을 건데, 여러분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저희가 강조하는 스마트시티. 어느새 승부는 다 와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저희 생활에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시는 이런 불편함들,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리고 도시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도시가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반영해 주는 그런 똑똑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그 월초강트 아는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죠. 지금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문제는 도시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고령화 문제부터 미세먼지, 각종 사회 재난 문제, 사건들, 이런 문제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 어떻게 풀 것이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이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시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경향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 속도로 보급되고 IoT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가능하게 되었죠. 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에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시청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어떤 말씀을 이제 전부 찍어보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소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는 발목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다양한 도시를 이제 해결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는 급격한 도시화라든지 산업화를 위해서 배제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인터넷 취약층이라든지 이런 계층까지 포용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계와 합심해서 글로벌 협력까지 같이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좀 어렵죠. 뒤에 좀 저희가 소소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들, 설명드리지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추진 전략입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세 가지 추진 전략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도 세 개로 압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첫 번째는 맞춤형 도시 모델 조성입니다.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새로운 실치 기술들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적용하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이견도 많고요. 기술 적용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는 기존 도시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정책 추진은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R&D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어린 친구들부터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요. 스마트시티 솔루션화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요. 그거는 새참여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고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혁신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추진자 중에서 신도시 전략입니다. 국가 시범도시라고 해서요. 두 군데를 현재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세종시의 5-1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산 에코덴터고요. 낙동 강변의 이제 수변 도시입니다. 두 개의 도시를 동시에 지정을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좀 더 나아 다음 세대의 도시 모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 MP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프로페셔널 정재수 교수님입니다. 카이스트 안쓰신자 보신 분들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셨었죠. 자, 마찬가지로 부산에는 이제 건강하신 분이 정보화진흥원의 박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도시계획 참여했던 그런 분들 전혀 아니십니다. 과학자들이시고요. 이런 전형적인 도시계획을 한 번도 해보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저희는 이분들을 MP로 위촉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현재 진행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기존의 트랙바퀴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정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화두를 계속 던져주시고 이끌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두 개 시범 도시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나중에 공개되면 깜짝 놀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세종도 같은 경우는 7대 혁신 도시, 7대 혁신 요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한 사람 모두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빌리티부터 헬스케어, 에너지까지 두루 이제 포용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놀랍게도 세종의 5-1 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 승용차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요. 자, 개인 승용차를 못 쓴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개인 승용차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불편한 곳에서 없애드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쓰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택시라든지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 자, 이런 것들까지 다수단의 예를 해서 누구라도 개인적인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율주행까지도 성형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헬스케어죠. 다들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여서 병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제 연계체계가 잘 안 돼서 불편이 많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아프게 되면 자, 특정 병원에 한번 가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다른 병원 가야 됩니다. 컨디션 잘못 찾아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병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하고 그리고 평시에 원격 모니터링 통해서 저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수시로 위주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낙동강변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부산의 에코델타입니다. 자연적인 이점과 그리고 부산의 산업적 환경을 이용해서요. 상당히 놀랍게도 로봇 지향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만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아톡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도시를 생각했는데요. 자,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자들을 케어를 하고 그리고 택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주차, 그래서 상당히 주차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런데 로봇이 발레 파킹을 대신 해주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의 자연 환경이 있지만 살려서요 100% 네, 물순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에도 상당히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방울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라고 MP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소 연료전지와 수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과감한 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승복시킬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상위신도시와 같은 경우도 앞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도시의 결과물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네,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이제 지자체에 이제 솔루션을 접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챌린지 사업이고요. 정부 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건당 200억 이상의 자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작년과 올해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근본에 들어왔던 아이템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정을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방향과 상당히 많이 부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하게 되는 전주 디지털 트윈 시범도시 사업,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해서 더 나은 제안을 저희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시티 진행을 하면서 마냥 정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많은 국민들, 전문가분들과 같이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제기해 주시고 계시죠. 이런 인터넷 기반의 사회가 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해킹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 지금 규제도 같이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령층이라든지 장애인 및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요. 비용, 효과적인 도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시티, 신환기 외에서 다양한 수단들,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트윈이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 제시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 가능성을 보셨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정말 도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도시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제시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 손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 단위로 해서 샘플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것, 이렇게 대규모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전주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우수 케이스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주의 특유의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 있기는 전주의 특산물이 비빔밥이라든지 초코파이 이런 게 있는데요. 향후에 한 5년 정도 뒤에는 국민 대부분이 전주의 특산물 디지털 트윈이지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